네, 여러분들 저희 컴백쇼 재밌게 보셨나요? 정규앨범을 저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내게 됐는데 저희의 첫 정규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정규앨범 자체가 내기가 정말 힘든 앨범인데 그만큼 더 집중해서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준비한 만큼 저희가 멋있게 건강하게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 저희가 여태껏 보지 못한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조금 불안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지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내고 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앨리스 저희 무대 보시고 진짜 조금이라도 위로나 아니면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정규 앨범도 저희 앨리스 덕분에 저희가 가능했던 것들이라서 진짜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. 항상 앨범 활동을 하고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서 돌아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 항상 기다리게 하니까 미안한 것 같아요. 그럴 때마다 항상 앨리스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항상 하는데 매번 이렇게 기다려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더 많이 돌려드리도록 노력할 거예요.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기분 좋게 빅톤 정규 앨범을 시작해서 2021년은 더욱더 행복하고 앨리스와 함께 예쁘게 좋은 추억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.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제 진심이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. 앨리스. 앨리스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